제가 학생 시절 때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주인공이 마라톤 선수예요. 그런데 어느 경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승리를 한번 거두고 자기의 꿈이, 자기 아들들도 이런 마라톤 선수가 되기를 원했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마라톤 선수가 되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한 번 더 경기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경기를 하는데 이 나이는 속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뛰다가 또 쓰러지고 그리고 또 쓰러지는데 그때에 이 카메라가 그 마라톤 선수의 얼굴을 비추면서 크게 비춰주는데 얼굴에는 땀과 흙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 눈에서는 집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경기를 끝내고야 마겠다는 그런 어떤 집념이 그에게서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거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경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경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위경, 어려운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닫게 해줬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줬느냐? 우리는 승자가 돼야지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방랑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이미 목표를 잃어버린 삶이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난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경주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면서 달리지만 나만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에서 참 크고 작은 우리의 위기들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데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유언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 16장 16절에서 19절 4절 사이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일곱 번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잠깐 있으면, 제자들이 지금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나흘 후에는 나를 또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후면, 조금 있으면 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잠깐이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고 1년, 일생이 정말 잠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이고 세상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요 날이라는 단어를 요미인데 요거를 하루로 사용했어요. 하루라는 단수로. 형통한 것, 부하고 영화스럽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거, 이거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되
이 기쁨을 나 혼자 즐기지 말고 이웃과 함께 즐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하십니까?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 역시도 단수로 사용했어요. 하루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막 몸이 아프고 막 감기 한번 독감에 걸리면 이게 굉장히 하루가 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병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지 않아요.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고한 날에 주시되 잠깐이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짧은 거예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작은 거예요. 의미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16장의 결론 부분에 와서 30절에 이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에야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통을 통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통의 현장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나 이런 터키에 가보면 카타쿰이나 갑바도기아의 지하굴에 가보시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현장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거움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을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믿음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려운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 굴에다 집어넣어서 잡혀먹는 것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 넘어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이 수색대가 편성되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라 해가지고 가둬뒀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서 즐긴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면 너희들 도망가라 피신하라 싸워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담대하십니까? 겁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담대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사도는 차라리 내가 이런 고난이 올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손해보는 것이 낫고 참으로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사건사건마다 우리에게 있던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특별히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관계에서 우리가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너희들이 검을 꽂으라 검을 사용하면 검 가지고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손해보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법정까지 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교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투쇄하고 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두 당사자가 문제가 있으면 랍비에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랍비는 자기의 말로 해결하지 않고 탈무드를 펴서요, 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해결하고 그냥 화해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단계를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마치느냐? 형제 우애, 형제 사랑. 목사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손해 당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바보 취급을 당하세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빌라도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를 무능하게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멸시당할 때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차라리 당하세요. 내가 입을 다물므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죽으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저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뭐 저래? 차라리 나 그럼 예수 안 믿겠어? 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참음으로 아름다운 경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내가 혼자 있는데 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이김은 혼자예요. 혼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좁은 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뉴저지에서 한 학생이 내가 이제 대학을,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말리고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찾아왔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신학대학원 보내지 말고 큰일 납니다 라고 했어요. 말려달라고. 그 청년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 정말 신학하고 싶냐? 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그럴 때 그게 정상이다. 그것이 신앙의 입문이다.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결혼하고 두 자녀를 낳고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고난의 길을 통과했어요. 그들이 간증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그 간증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고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람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것이 정말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약복 강가에서 그렇게 모든 가족을 떠내버리고 자기 혼자 그 강 나루터에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이라는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안전할 때? 야곱이 부할 때? 편안할 때? 성공할 때? 아니었어요. 절정에 오를 때가 아니고 야곱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가족을 다 떠내버리고 홀로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꿈이 없어졌을 때, 눈물이 날 때, 깨어졌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승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또 모든 그 싸움을 터득해서 그 지위가 있을 때 승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양을 칠 때에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그가 승자가 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제 승자가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대결해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자기가 실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와 그때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가 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윗 왕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년에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노년이라는 것은 외로운 나이입니다. 서 있기도 힘들 때 흔들린다. 담이 헐어져가는, 무너져가는 그런 담장에 흔들린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노인에게 대해서 입에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다윗이 죽을까?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이 홍해 앞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까이 있지 않죠? 천국까지 가는 길 멀잖아요. 천국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 가야 되는 힘들고 피곤해요. 물론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으차으차 해주고 같이 으싸으싸 해주고 같이 가는 건 힘이 나겠지만 사람보다도 더 최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동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세 번째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완료형으로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은 후에 있는 사건인데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세상을 나같이 이길 것이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승리는 미래예요. 십자가는 미래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도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었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명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환난이 너희 앞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 쥐적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운다,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의 감정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감정으로 사람을, 세상을,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또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뇌의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사셨어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 어떻습니까? 바쁘지요? 피곤하지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유도 참 없는 것 같아요. 남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참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찾아오는 자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실 이 절기에 우리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돼야지 나에게도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하면 내가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무엇일까? 이번 우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경주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과해야 우리가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도중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포기하고 싶고 실망해도 여러분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